이렇게 후배들이 찾아와서요. 기술 하나 더 배우겠다고 찾아온 것에 대해서 나는 누구 때보다 더 기쁘죠. 반갑네. 열심히 하고. 예. 더 열심히 하고. 네. 어, 잘했습니다. 지금 이렇게 같이 놀다 보면 나도 같이 애들 대학 가는 것 같잖아요. 기분이 최고죠. 아, 뿌듯하죠. 어, 그래도 움직임. 어, 딱 해봐야 돼. 잡으지 않아. 바로 돌아가야 돼.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, 이렇게 세우면 니가 불리해. 옆으로 약간. 이 키가 많이 뜨는 거야. 이 나무 스트레스잖아. 그렇지. 이 키, 이렇게 많이 피, 피지 마라, 이 말이. 키만 많이 뜬 거로만 피. 그렇지. 그런 마음으로 온 거지? 예, 선생님. 마음껏. 상대방이 약도 올릴 수가 있는 거고, 어떻게 보면. 상대방 리듬을 틀어서 무렸더니 길게 안 나가도. 예. 아, 타이밍이 가까워집니다. 그러면 자, 우, 자, 우. 이거. 정말 대한민국에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. 그렇게 능력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조금 더 사랑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게 된다면 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스포츠라는 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의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. 바디샷의 오늘 끝판을 한번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. 바로 이제 그걸 안 돼요. 상대방한테 체육관에서 가르칠 때 어? 그렇게 해줘. 아, 예. 어,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저한테도 또 다른 도전이었고요.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. 인사하면서 고맙다고. 힘이 제일 날 때가 상대방이 허우적댈 때 없던 힘이 갑자기 막 나와서 막 연타 공격도 막 나가게 되고 그러더라고. 그게 권투야. 와, 참. 이게 이에서 접고 있는 거야. 그러면 이번 시합 한 게임을 이기해서 한다? 그 마음을 버려. 시합 한번 했는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. 항상 함께 달려주시는 대한민국 복싱 레전드 박주만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이런 대단한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 멈출 수 없고 항상 꾸준하게 열심히 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